경기 파주 일대로 진입하자 라디오에서 대북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북한 동포 그리고 인민군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이 현재까지 대내외 매체를 통해 러시아 파병 소식을 알리지 않은 가운데 우리군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는 북한 주민들을 향해 파병 소식을 알렸습니다.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특수작전부대 예하 4개 여단 소속 12,000명 규모의 병력을 파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단계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원 무기 대상으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155mm 포탄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력을 탐색하기 위해 나토 국가에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여정은 남측의 전단지 살포에 항의하는 담화를 발표했는데 파병은 언급 않고 핵 보유국인 북한과 러시아를 상대로 도발하는 건 한국과 우크라이나밖에 없다고 편을 갈라 비난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국제안보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 측이 파병설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As for the so-called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my delegation does not feel any need for a comment on such groundless stereotype rumors aimed at smearing the image of the DPRK. 파병설이 나온 이후 북한 당국이 내놓은 첫 공식 반응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표가 북한 정규군 약 11,000명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발언을 하자 답변권을 써서 이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또 다른 회의장인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한미와 러시아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측은 북한이 파병 대가로 핵무기 관련 기술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 is a blatant attempt to undermine peace and security not only in Europe and in Northeast Asia. But also across the entire globe. 미국도 입장을 함께했습니다. If true, this marks a dangerous and highly concerning development. We are consult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on the implications of such a dramatic move. 러시아 측은 북한과 똑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Вместо этого они увлеклись тиражированием разного рода иранских, китай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страшилок, каждая новая из которых звучит еще нелепее предыдущей. 양측이 회의마다 이런 공방을 이어가면서 유엔에서 국제 여론전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가 어제 새벽 SNS를 통해 공개한 영상입니다. 동양인 외모의 젊은 병사 수십 명이 줄을 서서 보급품을 받고 있는데 북한 억양으로 우리말을 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 영상이 입수된 지 72시간도 안 됐다면서 영상 속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연해주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에서 우크라이나 전장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 러시아군 채널에 올라온 또 다른 영상. 연해주에 파병돼 훈련을 받고 있는 북한군으로 추정됩니다. 병사들이 줄지어 군사기지로 들어가는데 역시 북한 억양의 말소리가 등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원 1,500여 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됐다고 밝혔는데 영상 속 군인들은 이들 중 일부인 걸로 추정됩니다. 북한군 파병의 구체적인 정황들까지 나오면서 우리 정부도 대응 수위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그제 열린 긴급 안보회의에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평양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을 때 살상 무기 지원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등이 가시화되면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SBS 조윤아입니다.